라이브 쇼 시간입니다. JS 투자 클럽 김석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쇼 시간입니다. JS 투자 클럽 김석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좀안 좋았어요. 이 최대 채권자인 중국이 미국의 이 국채 매입을 좀 줄이거나 중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좀 블룸버그 통신이 나오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좀 증시 자체가 흔들렸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코스닥 정책 활성화 좀 이런 발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 미국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중국 악재 그리고 나스닥 탈퇴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포인트 정도 떨어진 25,36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3.06포인트 하락한 2,700 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포인트가 내렸네요. 7,153포인트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다가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날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죠. 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미 증시의 최고치 경신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자 하락폭을 키웠고요. 2,500선을 내주면서 마감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3%대의 하락을 보여줬고 전일 상승을 했던 통신주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 운수 장비, 화장품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로 830선을 지켜내면서 상승으로 마감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주하고 게임주가 반등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티와 그리고 사우디 진출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 증권사에서 예상한 금일 증시 전망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건설, 조선,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세부 내역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단기 과열 우려 속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 코스닥이 급등을 했죠. 조정 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코스피의 철강, 화학, 조선 등 저평가주에 관심을 가져본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네요. 금일 오전장 전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적 충격 우려라는 그런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원화 거래 차단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한 마련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 보였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는 이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외국계 투자 회사의 여러 가지 이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제작 업체들은 급등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 폐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 하락적인 모습 보여줬죠. 뭐 하한가가 소드룩한데요. CTID나 라이브 플렉스 등 기타 등등 종목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생각보다는 신통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라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지수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신통치는 않아도 지수적으로는 도움은 분명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강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6.5포인트, 2,493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4포인트, 849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주체별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홀로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만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에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화두화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아무튼 금요일도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핫 이슈 종목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핫 이슈 종목 첫 번째는 파루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종어리, 농가 H5형 AI가 검출됐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오픈베이스, 국세청, 관세청이 대규모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되면서 공공 빅데이터 사업이 뜬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목이었죠. 다음은 SBI 인베스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수혜로 일본이 전 세계 거래량의 절반이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네요. 최대 수혜인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SBI 엔베스트가 장중에 반짝 부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창스틸. 대창모터스가 국내 최초로 도로주행인증 전기차를 금일부터 예약 판매를 했고 완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디엠. 차세대 면역 항암제 임상이 연내 완료가 임박했다. 이런 이슈입니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코디엠이 페프로민 바이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CAR-T의 임상이 연내 완료 예정이다. 라고 11일 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금일의 하드시 종목들은 뭐 다 말씀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오늘 장세가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급락으로 시장 수급이 약간 좀 묘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간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금일에 추천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이 금일, 여러분이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은 바로 AD칩스입니다. AD칩스. 반도체 설계 및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업체로서 여러 가지 개발 기술, 그리고 사업과 ASSP 개발, 판매 및 이를 이용한 보드 시스템 개발 판매, 반도체 및 철강제, 비철금속 유통, 냉동, 냉장고 제조, 이건 필요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동 종목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걸려도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반짝하고 급등적인 부분들이 나올 뻔했는데 지금은 또 그 상승폭을 할애를 시켜버렸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최근 조금씩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입니다. 자율주행. 동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엮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다가올 테마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판단입니다. 뭐 자율주행 테마, 최근에 칩스 미디어가 한번 파동이 나왔었죠. 자, 우리는 AD칩스 쪽으로 주시를 하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대 라인에서 어제도 그렇고 장중 변동성은 어느 정도씩 있는 편이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씩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항대로 인식이 되어지는 2,990라인, 뭐 3,00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라인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지난 고점인 3,4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장중 거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씩 분할로서 접근을 하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계좌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S투자클럽 김석현이었습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AD칩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JS투자클럽 김석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